자, 이번에 들어갈 문제 패턴은 연결서 완성입니다. 여러 강의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연결서 완성 문제는 대충 풀면 헷갈려. 대충 해석해서 이렇게 쭉 읽어서 풀어보면 그냥 우리말은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사의 기능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뜻은 기본이야. 연결사의 기능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좀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A번 앞 문장까지 좀 똑바로 한번 읽어보면서 글의 전반적인 방향을 좀 잡아볼게요. What's happening?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When we are actually, 우리가 실질적으로 doing two things, 두 가지 것을 할 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지. At once, 한 번에 란 뜻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니? 그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니까 문제가 틀리는 거야. 똑바로 해석하시고요. 자,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It's simple, 아주 단순하죠. 우리의 뇌가 has channels, 마치 TV처럼 채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We are able to process different kind of data. 자, 다른 종류 혹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프로세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그런 뇌 부분에서. 자, 일단 앞 문장에서 얘기한 건 우리의 뇌가 여러 채널들이 있어서 여러 다양한 일을 다른 뇌 부분들에서, 됐지? 다른 뇌 부분들에서 동시에 다른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그런 다음, 그러나거든. 그럼 지금 1, 2번에, 지금 1, 2번이 답이라면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즉 뭐야? 뇌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는데 그러나 안 좋다, 내지는 안 된다, 하나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역접이니까 생각을 하라고 해. 이게 답이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다, 이해되니? 그다음 therefore가 나오면 그래서거든. 기본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면서 순접이야. 그러니까 뇌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일, 되니? 인과관계로 순접 계열로, 얘는 역접, 얘는 순접. 이거 말고도 대등하게 무언가가 열거되어야 돼요. 게다가 또한이란 말은 열거할 때 쓰는 말이거든. 중요한 것들은 체크하세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고 B번 뒷문, A번 뒷문장을 봤더니 A번 뒤에서 뭐라 그랬냐? 보자. 자, 갑니다. 아, 잠깐 앞 문장. 네, 그래서 A번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자, A번 뒷문장 체크 좀 해주세요. You can talk. 여러분은 말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대. At the same time, 동시에 말과 걷는 걸 동시에 할수 있다는 건 방금 앞 내용에 역접되는 거니 순접하는 거니 당연히 순접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3, 4번이 그래서지. 그냥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알겠지? 그럼 이제 바로 B번 앞뒤 문장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결사의 기능을 알아두면 정말 쉽게 풀수 있어요. 미리 체크 좀 하자. B번 앞에 if you were blah blah blah, B번 뒤에 if you were blah blah blah.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강의를 쭉 들어왔으면 혹시 뭐 기억나는 말이 있으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 다시 한번 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면 열거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요. 지금 선택지가 3, 4번으로 좁혀졌는데, for example은 알다시피 이앞 문장에서 뒷 문장에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 거고요. Similarly, 유사하게도라는 뜻이고, 기능이 뭐야? 열거할 때 쓰는 거지. 여기 나왔던 moreover처럼 유사한 거라고요. 그럼 열거되고 있다는 지금 강력한 증거가 나왔으니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4번에 있는 similarly,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러니까 대충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기능을 잡고 푸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해석은 돼야 되지만 연결사의 기능을 똑바로 이해하자. 알겠지?